예산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이동 약자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합니다. 네, 예산군 문화관광과의 홍지원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 홍지원입니다. 예, 예산군 관광지 이동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뀐 건가요? 네,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 관광지, 대흥슬로시티, 봉수산 자연휴양림이 이동 약자도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재탄생했습니다. 예산군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열린관광환경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했고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의 물리적 장벽을 줄이고 화장실 점자 표식을 갖추는 등 무장애 관광지를 조성해 오는 6월 말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네,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지 내 완만한 데크길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장애인 주차장 조성, 봉수산 자연휴양림 내 숙박동 2동 정비 등이 있습니다. 무장애 관람 동선 조성과 함께 시청각 장애인의 관광지 정보 전달을 위해 각 지점 입구에 촉지형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점자 리플릿 및 관광지 홍보 수어 동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예산군은 오는 6월 말 관내 관광 종사자 및 문화관광 해설사, 관광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관광 사업, 관광객 대응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열린 관광지를 소개하고 관광 해설 동행 시 취약계층 배려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문화관광과 홍지원 주무관이었습니다.